예, 현반 가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앵콜송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현반 가수님은 우리 한국의 중견 가수입니다. 예. 중견 가수는 뭐냐면 신인 가수는 넘었고 예, 이제 인기 가수로 가기 직전이거든요. 예. 지금 또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이게요. 별을 네. 스타를 달려면 한 대 별당이란 말이 있어요. 아, 예. 별을 달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 예. 이 한국 가요방송 여기 무대를 통과해야 돼. 그래야 이게 스타가. 예. 예. 오늘 우리 성경 가수님 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515회 한국 가요방송 가요 콘서트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요번 가수분을 모시겠습니다. 예, 예. 아주 마음씨도 아름답고 마음씨만 이쁜 게 아니고 얼굴까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예. 우리 가수 모정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예, 예. 어떤 곡을 선사할까요? 우리 여러분들께 가지 말라고 예. 이태원 연가 네. 네. 가지 말라고 주고. 이어서 예. 이태원 연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예, 우리 모정희 가수님은 우리 그 신바람 이 박사님의 네. 그 곡을 이렇게 받아가 지금 전문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바람 이 박사님은 이게 작사자도 잘하지만 이게 제자들을 이렇게 같이 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네, 오늘 다 같이 이렇게 오셨어요. 네. 이렇게 후배들을 네. 사랑하시는 네. 가수는 대한민국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멋지신 네. 분이십니다. 우리 나훈아 가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양평에서 지금 고기 잡이를 강가에 사고 있는데 고기를 하루에도 수천 마리 잡는다. 수천 마리 잡아서 뭐 하는 근데 그걸 잡지 않고 전부 집어넣는데 네. 근데 왜 그러니 강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느냐 물어봤더니 에, 자기는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이 명상 예, 작사 작곡을 해야 되잖아요. 곡을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명상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가수들 예, 아니 예. 고기들도 나훈아 씨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렇죠. 목소리가 특히 좋으니까 고기들 다 몰리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그래요. 이 대한민국의 가수들이 상당히 신고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디 노래할 때도 마땅치가 않고 네네. 노래를 하려면 또 또그 금전적인 문제 또 있는 것들이 배송적으로 따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우리 가수님들을 위해서 박물관을 하나 차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봐 이럴 때는 네. 우리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우리 나훈아 가수님 이런 얘기 했을 때는 우리 그 한국의 트로트계를 얼마만큼 사랑하신다는 거 아셨는데 그래서 우리 김영희 가수가 거기에다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음씨가 너무 사랑을 받으신 거 네. 그래서 성공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는 우리 나훈아 선배님의 노래 어떤 게 좋으냐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 다 좋아요. 또 뭐 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향녀. 네. 울레방아 도는데. 네. 아줌마 다 좋지요, 좋아요. 좋지요. 우리 정은정 가수는 어떤 노래 좋아해요? 나훈아 가수.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 다 좋아해요. 근데 제가 좀 불러 좋아하면서 이제 좀 나가서 어디 가서 부르는 건요. 고향역을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고향역. 예. 그 고향역이 그렇죠. 옛날 70, 80년대는 진짜 뭐 많이 애창을 했죠, 국민들이. 네. 예, 예. 우리 성경 가수들 어떤 곡을 좋아하세요? 고향역. 그럼 오늘 우리 고향역 애창곡으로 이따가 우리 신청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정희 가수 저 고향역 한번 더 해주세요. 전부 다 우리 MC님들이 다 고향역이 좋다고 그러니까 두 곡 부르고 나서 한번 애창곡으로 고향역 한번 더 불러주세요. 고향역 바로 모스모스 생각나요. 네, 네. 자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가수분 우리 모정희 가수분을 모시겠습니다. 가지 말라고 이어서 이태원 연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네.
저
감사합니다.